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1년 상반기 특집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됩니다. 성 수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한 시간, 정말 짜임새 있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난주와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 좀 뭔가 뒷배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 스튜디오가요, 봄철 개편으로요, 옮겨졌습니다. 스튜디오가 옮겨져서요,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또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저 이 코로나도 빨리 종식이 돼서요, 지금 저 꽃놀이 가기 참 좋은 날씨인데,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렇고, 아, 지금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멀리 대전서 이렇게 올라오면서요, 참 주변에 저 이렇게 환경을 좀 보며, 경치를 보면서, 아, 많은 사람들이 참 이걸 많이 같이 즐겼으면 이란 생각을 또 해보네요. 자,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저 제가 신문을 보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거 사실 기사 막 내보내면 안 되는데요, 저기 제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주식을 해서 돈을 잃어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어떻게 자살했냐면 용광로에 신발 벗고 주춤주춤 하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살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길래 도대체 이런 일이 하고 얼른 들어가 봤더니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제목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게 쓰지 않고 뭐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줄 알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좀 1년에 가끔 한두 번씩 가는 저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좀 제가 식사하러 갔었는데요, 그 사장님이 저 유튜브나 아니면 저 이 방송을 그래도 좀 잘 즐겨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주식을 천만 원 샀대요. 천만 원.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요, 천만 원어치 매수를 했는데 지금 남은 잔고가 150만 원 남았대요. 150만 원. 그러니까 850만 원 손실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왜 그런 거 있어요, 그 우리나라 속담인데요, 그 영어로도 해석이 안 되고요, 물론 중국어 뭐 타 외국어로 해석이 안 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 일본어조차도 해석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거거든요. 되게 주식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친구의 귀동냥을 얻어서 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또 이제 휴대폰으로 이런저런 이제 문자가 오죠. 그래서 절대 진짜 기가 막히고 대박 끝내좀 이게 그러겠냐는 거죠. 조금만 내가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한다라면 좀 진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도요, 하여튼 저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잘 보시고 화이팅 합시다. 오케이. 자, 화면 들어가세요. 제가 또 시작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타이틀은 잘, 제가 선정은 잘했어요. 나는 외계인이다. 바깥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개인이에요. 개인인데 밖으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외계인이다. 어떤 내용 가지겠냐면요, 포인트, 이제 원래 정상은요, 스나이퍼2가 발생하고 이후에 3% 확인된 다음에 포인트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매매를 시작을 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짚어가보고 종목 차트를 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요, 참 주가가 좀, 그렇죠, 잠잠했죠. 자, 보세요. 서두르거나요, 급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칠판으로 들어가서 우선 여러분들과 잠깐 한 말씀 좀 나눠볼게요. 칠판으로 들어가세요. 오케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주가가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잘 보세요, 떨어지다가, 그죠? 횡보한 다음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 그렇죠,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거죠, 그죠? 아니, 두들겨 맞는 거죠, 그죠? 여기는 두들겨 맞는 거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요, 일방적으로 내가 누구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죠?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단어로 선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주식 강의, 주식의 어떤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참 지루할 수가 있어서 그런 용어를 가끔 하나씩 쓰더라도 야, 저 사람은 이렇게 천박해. 아니요, 저 고상해요. 자, 보세요. 이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를요,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여기는요, 일방적인 게임이에요. 그죠? 하여튼 내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든 나는 일방적으로 두들겨 때리든, 그죠? 그런데 여기가 횡보는 무슨 의미냐면요. 접전이요. 난타전이요. 내가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두 대 때리고 두 대 맞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거래량은 어디가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정답은요. 여기가 당연히 거래량이 제일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주가가 떨어질 때나 횡보할 때, 즉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중에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좀 특이하죠. 그럼 비단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주식 차트가 똑같아요. 여기서 주가가, 그죠?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거래량이 여기서 이제 동반되기 막 시작하죠. 그죠? 맞죠? 거래량이 동반돼서 주가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예,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그렇죠. 꾸준하게 한 20일간 기관과 외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좋은 종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과서. 예, 그렇죠. 이렇게 배워왔던 거죠. 그죠? 예, 교과서. 저는요, 강력하게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교육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물론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일단은 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좀 이 재택근무라든가 좀 가둬놓은 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자, 예전에는 편의점도요, 낮이나 밤이나 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서 했어요. 주인이. 그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합니까? 예, 주인 부부가 나와서 하죠. 그죠? 밤낮으로. 그리고 주말에만 알바생들이 나와서 한다고요. 그러면 그 많은 20, 30대, 그러니까 계좌가 확 늘어나는 게 그런 거죠. 특별히 뭔가 할 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사실 팬데믹 때문에 주가는요, 한없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을 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라는 건요, 그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오르고요, 회사가 성장성,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선반영되는 건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 작년 내내 지금까지 ING 진행형인데,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3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주가가 직전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현상. 그래요. 그냥 다른 얘기 안 해요. 자,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통제 사회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또 저금리에 뭐 대출 받아서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해서 그들의 힘에 의해서,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우리나라도 3,000포인트가 간다. 여러분,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나 나스닥을 보세요. 여러분, 2008년 기준으로 보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어쨌든 휘둘려서는 안 돼요. 시장에 휘둘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너도 알고 다 아는 그 내용은 여러분, 그거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기준과 원칙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 교과서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우리가 그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과연 어떤 교육을 배웠을까? 우리가요, 돈에 관한, 금융에 관한, 주식에 관한 그런 어떤 내용, 여러분, 배우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상업고등학교가 없어졌죠.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무슨 정부와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상고, 그러니까 여상, 뭐 상고, 남, 뭐 그죠? 상고를 나오면,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상고에서 1, 2등 하면은 증권회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3, 4등 하면 은행 취업이 됐어요. 그때는. 그러면
그 집은요, 뭐 돼지 잡고 잔치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지금은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증권회사에 취업하고 은행에 취업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 그 친구들은요, 되게 좀 알아요. 주식에 대해서 호가가 뭔지, 뭐,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기본적인 보조지표라든가 그런 어떤, 그죠? 우리 너도 알고 나도 하는 흔히 그런 어떤 내용들은 어느 정도 배워서 졸업을 하지만 그 외 모든 대한민국 우리 저기 지금 4천만 계좌를 가지고 계신 그분들은요 주식에 대한 상식을 전혀 배제시킨 채 그저 뭐 좋은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꾸준히 좀 시청하시고 저를 많이 이제 접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 물론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도 야, 저 친구 재밌네. 오케이 맞아. 저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 기준과 원칙 그래 저대로 나도 해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정말 보니까 저 친구가 얘기한 대로 그 기준에서 벗어났네. 그럼 어떻게 가지고 팔아야 되나 못 팔지 그죠. 손실을 봤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뭐 지금이라도 저는 멈추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해드리는 겁니다. 교과서적으로. 그래서 교육이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떤 교육이?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우리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처럼 8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인구 우리도 아이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이 금융에 대한 그 돈에 대한 공부를 가르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나왔을 때 정말 어떻게 나름대로 좀 정립하고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전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면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 자리에서 계속 어떤 주식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분들 무슨 증권방송이 이제 여러 이제 방송사가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대가들의 투자 비법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요 되게 오래됐어요. 아주 역사가 깊어요. 제 기억으로는 10년이 넘은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10년째를 서 있으니까 아셨죠? 자, 교과서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 돼요. 생각.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생각을 우리가 좀 잘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쪽에서 그리면요. 이제 횡보하다가 올라가기 직전에 그죠? 올라가기 직전에 자, 이와 같이요. 갑자기 없던 거래량, 큰 거래량. 그러니까 지난 어제 그제는요. 평균치 보면은 뭐 5만 주, 4만 주, 2만 주 이러다가 갑자기 700만 주, 막 500만 주씩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예, 양봉, 큰 장대 긴 양봉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발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에 제가 얘기를 했죠. 그죠? 예, 풍류 캔들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가 발생하는데 그죠? 제가 예, G7 그리고 K7 예, G7 그리고 K7 이게 발생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를 좀 깔끔하게 그리면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횡보할 때 바닥권에서요. 그렇죠? 캔들이 4개가 발생해요. 4개. 기준은요. 4개로 잡는 거예요. 4개로. 4개로 잡는데 이게 1번과 4번 캔들은 반드시 양봉이어야 한다. 양봉. 그리고 2번과 3번 캔들은 음봉이 하나라도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된 후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흘러서 어떤 양봉이 하나 발생하는데 이평선이 가운데 중심으로 이평선이 가운데 중심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밑바닥에 거래량은 예, 밑바닥에 거래량은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라는 거죠. 저는 이거는 인위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가?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 그동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회계 방치한 거. 야, 쟤 특이한 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풍류 캔들이 자, 여기서 이제 발생한 거예요. 여기 다시 이제 깔끔하게 이제 네 개만 그릴게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G7, K7이 모아지고 나서 갑자기 없던 거래량. 그죠? 그리고요. 캔들도 상당히 커요. 그리고 큰 거래량이 훅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종가인데요. 그죠? 예. 이날 발생한
끝난 가격 종가를 딱 봤을 때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장부를 보는 겁니다. 장부. 예, 장부.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장부를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는 대주주 지분이라고 그랬어요. 대주주 지분이 대주주 내가 쓸게. 대주주. 대주주 지분이 대주주예요. 대주주.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었냐 줄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밑에 써 있는 영업이익이 흑자여만 된다. 그러니까 검정 글씨로 숫자가 써 있다라는 것은 일단 월급은 주고 있구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종목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놀랍죠. 그죠? 대개는 종목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계속 2년 연속, 3년 연속 적자에다가 대주주 지분은 7%, 4%짜리도 있어요. 오늘 종목 보세요. 그리고 부채비율 유불 엉망진창입니다. 그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부채비율은 제가 얘기했죠. 그죠? 150입니다. 150에 1000. 이 숫자만 기억을 하셔도, 150%에 1000이라는 숫자만 기억하셔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정성 지표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떤 용어를 써가면서 방송을 하면요. 에이 뭐래 그러고 채널 돌려서 어디서 무슨 뭐 종목 뭐 이상한 얘기하고 그리고 뭐 또 종목 어떤 분은요. 종목 진단을 할 때 이렇게 보다가 그분이 종목 진단할 때 자기는 들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듣는 거야. 어? 괜찮다네. 저 종목 목표가를 잡아줬네. 그러면 그 종목을 메모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왜 채널을 즐겨보십니까? 종목 진단 프로그램을 그랬더니요. 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과 똑같은 종목을 누가 그쪽에다가 그죠 방송 그 프로그램에다가 문의를 하는 경우 자기는 이제 창피해서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게 방송에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요. 그거를 유행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방송 때 이제 가끔 어떤 종목을 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 좀 다르지 않나요? 그죠? 방송하는 그 내용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소위 이제 그들 뭐 너나 나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떻게 차트를 만들어 가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인데 자 제가 그냥 이렇게만 그릴게요. 예, 캔들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사선을 그을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양봉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음봉이라고 그럴게요. 이거는요 막대 그래프예요. 양봉은 그냥 빨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난 거고 음봉은 그냥 이렇게 끝난 거예요. 아셨죠? 양봉에다 화살표를 한번 거보시면 아주 편안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막대 그래프예요. 우리가 차트, 산수, 수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봉과 음봉의 시가와 종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그렇죠? 예, 이 상태에서 매매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거리랑 자체도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시면서 제 강의를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시면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화면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볼 것은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만 원인데 나누면 5천 원이라고 그랬죠. 매 방송 때마다 지긋지긋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5천 원 나누면 2,5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2,500원을 반 나누면 당연히 1,25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천 원에서 만 원을 가르면 7,500원이에요. 그렇죠? 천 원에서 5천 원 가르면 2,500원이니까 여기서 숫자가 두 개 나오는데 250이라는 숫자와 75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정말 어떤 각인이 필요해. 각인. 뼈에 새기세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생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암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부터요. 2,500원에서 5,000원을 반으로 가르면 얼마일까?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3,750원이고 5,000원에서 7,500원을 반 가르면요. 6,250원이라고 그러죠. 7,500원에서 만원을 반으로 딱 나누면 8,750원인데 이거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250, 750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가는 동안에 없는 숫자가 하나 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4하고 9라는 숫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1, 2 그죠? 예.
3, 4억고, 5, 6, 7, 8, 9억고, 10, 그리고 250, 750, 250, 750만 기억하시면 되게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걸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 그런 거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거 주식에서는요, BPS인데요. 물론 BPS와 PBR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BPS 청산가치 대비, 그러니까 청산가치가 얘가 2,000원이라고 하면, 그죠? 2,000원이라고 그러면 이걸 두 배수 더하면 4,000원이라고 그랬다고 그죠? 4,000원 예, 더한 거를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아까 그 숫자에다 집어넣으면 3,750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기억하세요. 3,750원까지 도달하면 그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만. 그만 하시면 돼요. 그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에 훨씬 뛰어넘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2,000원짜리가 4,000원이면 3,750원인데 지금 거래되는 게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종목을 보면 BPS가 400원, 370원짜리인데 말이지 지금 실제 거래되는 건 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미친 듯이 막 사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안 돼요. 이건 법이에요. 법. 이게 법이라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은 뭐 얘기했어요? 과열 종목에 대해서 얘기했고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것도 결국에는 그들이 만들어 놓고 나면 끝난 거예요. 걔들은 떠난 거라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끝자락 가기 전에 얘네들은 비행기 타고 떠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개인은 일이 들어오죠. 일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비행기는 다시 바닥으로 왔을 때 저 비행기는 다시 이르겠다가 다시 착륙을 하는 거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주식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 나갈게요. 자, 저쪽에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우측에 그래요. 금강철강. 예, 금강철강. 여러분들 그 TV를 보실 때는요. 한눈에 훅 들어오지만 저는요. 여기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가까이 본 거예요. 자, 봐요. 이게요.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죠. 그죠? 성수형이 나는 외계인이다. 그렇죠. 밑에 자막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량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 화면이 이제 없어질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자,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자, 봐봐요. 밑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보이시죠? 거리량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요. 무슨 맨하탄 같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고마워요. 땡큐. 자, 잘 보세요. 여기가요. 신도시예요. 신도시. 신도시. 예. LH공사에서 새롭게 신도시를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신도시. 이해가셨죠? 신도시. 예. 저쪽에는 허허벌판인데 갑자기 우리가 중동 같은 데 가보셨나요? 저도 안 가봤어요. 자, 사막 지역에서 갑자기 어느 한 지역에 큰 빌딩들이 들어섭니다. 그죠? 이해가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요. 저는 정말 그 말도 안 된다는 게 말이죠. 그런 거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얘가 거리랑을 이렇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딱 자로 잰 듯이? 이거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난다는 거죠. 이 두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무슨 젓가락이에요? 안 돼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 신호 나오죠. 그리고 엄청난 큰 거리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야, 포크 왔어? 응, 그래. 자, 헌터 왔어? 확인됐지? 자, 장부 한번 보자. 즉, 뭐요? 4,390원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그렇지. BPS 대비 두 배를 더했을 때에 그 안으로 끼워 넣었더니 아직까지 내가 매매, 내가 수익 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지. 맘.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째 내 말을 안 듣습니까? 시청률은 짱인데, 그죠? 자, 보세요. 제 차근차근 잘 들어보세요. 저쪽에서 거리량이 없어요. 저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횡보. 실제적으로는요, 저렇게 지금 난타전이죠. 이건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고, 저쪽에 주가가 빠질 때는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거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캔들이 단봉, 얘는 장봉, 단봉 때에 이게 사실 거래량이 많아야 정상인데, 아니 인류 역사상 주식시장이 탄생한 이래 몇백 년 전부터 보면은 차트를 보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참 놀랍죠. 그죠? 여러분 참 미스터리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을. 자, 보세요. 저쪽에서 그죠?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갑자기 슉슉슉슉
윗꼬리 달고 똑같이 거리랑 맞는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또 나와서 회색 화살표 나오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포인트라고 그랬죠. 이 라인을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이제 포인트 발생하고 이따만큼 거리랑 이게 뭐라고 쓰세요? 자, 6,112K니까 예, 611만 2천 주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 그게 동학개미가 날짜를 정해 놓고 조직입니까? 아니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실게요. 여기를 잘 보시는 거예요. 그죠? 금강철강 종목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잘 봐봐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보니까 지금 어떤 무지개 떡 같은 모습이 딱 나오죠. 예, 언뜻 보면 무지개 떡 같아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시간에 풍류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쪽 저쪽 자리입니다. 보이시죠? 예, 저쪽 자리에 캔들이 네 개가 나타나죠. 냥냥냥냥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러세요. 물론 거래량이 물론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요. 참 이 그래요. 이거는 저 TV이기 때문에 그죠? 저는 저 참을 납니다. 예, 자. 저 자리 잘 보시고요. 저 자리를 일단 좀 크게 확대를 좀 해 볼게요. 자, 이쪽으로 좀 당겨 올게. 짜잔. 이렇게 당겨 온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거기가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 쳤죠? 저기 1월 22일 날 3,685원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저쪽에서 오다가 갑자기 훅훅훅 그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를 선을 대면 여기 시가로부터 이날 종가를 얘기하는데 캔들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된 거예요. 밑에 봐봐, 거리라는 거죠? 이전 종가로 돼 있으니까, 그죠? 이전 종가보다 높으면 양봉으로 이렇게 빨갛게 막대 그래프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거래량이 세팅을 얘네들이 어떻게 처음에 돼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전 값으로 돼 있어요. 즉, 이전 값으로 거래량을 표시하시면 안 돼. 이전 값은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았어요? 빨간색. 어제보다 거래량이 적었어요? 예,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전 값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전 종가요. 어제보다 종가가 높으면 어떻게 해요? 예. 빨간 막대 그래프. 어제보다 종가가 낮았으면 이거는 파란 막대 그래프. 여러분들이 거래량 이거는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필요하면 다음에 제가 강의할 때 이거를 좀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잘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캔들 보이시죠? 시가로부터 종가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 풍요 캔들이라 한다. 그런데 제일 높게 나왔던 이 거래량이 실제적으로 10만 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퍼센트가 거의 8%인데 말이지. 어떻게 10만 주 가지고 8%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땡큐. 감사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차트냐면 얘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뭘 뺀 거예요? 풍류를 뺀 거예요. 아까 그 자리, 제가 드린 이 1월 20일 동그라미 3,685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제가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뚱뚱했다가 살 빼서 날씬해지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죠. 걔가 걔요. 얘가 얘고. 얘 가셨죠. 그래. 이 그래. 10만 주. 오케이. 땡큐. 저 8%야. 그러고서 차트 다 깨진 상태에서 갑자기 여기 보니까 고동색과 녹색 선이 나오죠. 이거를 G7, K7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요. 상단에 보면 표시되어 있는데 상단에도요.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나는 외계인이다 이렇게 써있죠. 정말 고마워요. 이대리 TV에서 저를 키워주시려고 계속 붙이는데 이 상단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 G7, K7을 잘 보시면요. 보시죠. G7, 오 그래요. 고마워요. 야, G7, K7 여기 써놨잖아요. 그죠? 요게 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다시 한번 얘를 삭제하고 차근차근 자 보세요. 풍류 캔들이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G7, K7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더 웃긴 건 거래량이 아예 없다니까요. 이거 봐봐요. 이 캔들이 지금 4만 7천 주예요. 그 얘보다 지금 낮은 거거든요. 거래량이. 이제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거래량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죠. 매수는. 그럼 고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는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점에서는 충분히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들은 고점에서 열심히 팔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열심히 사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BPS, PBR에 대해서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감을 못 잡고 좋은 거 없어. 여러분 세상 공짜 없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으면 그 다음 화면 보면 이제 이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동글동글 보이시죠? 그죠? 자, 그래. 야, 그렇지. 야, 이걸 뭐라고? G7, K7. 이게 인위적이라고, 인위적.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산이 아니라고, 주식은. 오케이, 됐죠? 자, 여기서 보자고요. 2021년 2월 4일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예? 이게 거래량이 놀랍게도 17,000주야. 저쪽은 아까 봤듯이 8%입니다. 0.73에 8.22까지 갔죠, 그죠? 꽤 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10만 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과연 이게 개인들이 이렇게 만든다고 불특정 다수가 저렇게 똑 떨어지게 만든다는 건요? 없습니다. 그러면 2월 4일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얘는 일단은 안 쳐주는 겁니다. 자, 포인트.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사버려. 뭐를 언제? 1시부터 몇 시까지? 3시 20분까지. 그죠? 1시부터 3시 20분까지. 그죠? 제가 성성이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사버려. 그거거든요. 그죠? 예, 사버려. 그러면 사기 전에 아셔야죠. 뭐를? 얘가 어떤 녀석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상태를. 알기 전에 뺀 거예요. 뭐를? 뺀 거예요. 물을 뺀 거예요. 캔들에 더블 클릭해서 제가 얘기했죠. 영역 빼기. 그러니까 물 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포크. 포크가 올라가야죠. 올라가지 않으면 노노노노 아직 스톱 이런 거죠. 물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긴 가지만 알겠죠?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1시부터 3시 20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죠? 요거. 이건 뭐라고 그래요? 헌터. 그런데 포크는 어디 있다고? 여기. 그냥 흘러가죠. 갖다 종가에 갖다 부딪혀야 될 포크가 나오지 않으면 노노노 아직 스탑 이러는 거죠. 그죠? 매수 보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이제 표시가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왔죠. 다시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서 확인하는 거죠. 아까 없었던 포크가 과연 여기는 있을까라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오케이. 거래량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여러분들 갑자기 화가 나는데 이거 봐봐요. 이게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줘요. 천만 줘. 응? 이게 왜 이러냐고요. 얘네들 왜 이럴까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죠? 예, 자, 그래요. 거래량 없는데. 자, 오케이. 자, 됐어요. 3월 8일 날 이렇게 만들어졌고, 오케이. 됐어요. 뺐죠? 자, 이거 확대해 줄게요. 확대. 이 부분을 확대해 줄 테니까, 확대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잘. 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제 다 들어왔죠? 뭐가? 포크 헌터 들어왔죠? 이 파란색이 포크고 빨간색이 헌터라고요. 이러면 이제 사는 거죠. 이러면 이제 매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 그래요. 이제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확실해야 되니까 5,600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 기준 얘가 어떤 인지를 보아야 되니까 3월 8일 날 0%에서 29.93 상한가 갔던 겁니다. 오케이. 자, 가볼까요? 자, 첫 번째는 대주주 지분이 53% 합격 그 얘기입니다. 53% 합격이죠. 20%는 넘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두 번째. 매출액 영업이익을 봤더니 그냥 흑자면 되더라. 세 번째. 그렇죠. 부채 비율 유보율이 있는데 부채 비율이 150% 이하 24%네요. 유보율이 1000% 이상 1078%. 그러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를 클릭을 하자. 지금 스냅샷 돼 있는 거 재무제표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안정성 지표라고 그래서 여기 유동비율, 부채비율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가 200%인데 얘는 무려 한 400%가 넘게 올라 있더라. 그럼 2천만 원 들어갈 거 4천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죠. 비중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고 회사가 멀쩡하고 이 회사가 건강 상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부에 써 있어. 내가 지금 현재 매수를 들어가려고 할 타이밍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이렇지 않다니까요. 왜 그래요? 왜? 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은 그겁니다. 자, 너 이름이 뭐니? 뭐요? 너 이름이 뭐니? 예, 6,205원이에요. 6,205원이에요. 그렇죠? 6,205원, 6,205원 더하면 얼마일까요? 예, 12,410원 이렇게 되는 거죠. 12,410원. 예, 제가 이렇게 직접 썼어요. 6,205원 더하기 6,205원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뇌가 약고 계산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계산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뭔가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면은 누군가 앞에 공부 잘하는 애가 대답할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대답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식에도 돈 잃고. 막 자신있게 딱딱 머리를 막 써서 막 계산해서 선생님 얼마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 12,410원입니다. 그러는데 아, 누가 대답하겠지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거예요. 자, 하여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12,400원이잖아요. 12,500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가는 10,000원. 아까 10,000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10,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10,000원. 네, 10,000원. 그런데 아까 보셨죠? 아까 얼마였어요? 예, 예, 5,600원이야. 5,600원이라고. 그럼 얘는 목표가를 나는 10,000원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10,000원까지 가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인트, 예, 포인트가 사, 그러면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 1시부터 3시 20분 사이에 무조건 사라, 그 얘기죠. 그거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 이렇게 알려주면 올커니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저는 이제 키모 증권을 쓰는데 거기에다가요 0162를 딱 치시면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예, 쭉 나오죠, 그죠? 퍼센트부터 시작해서 그죠? 제일 높은 퍼센트 기록했던 것처럼 해가지고 한 7%까지 상승한 종목들 한 5,600개 정도, 한 5,6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그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서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와 같은 기준과 원칙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 모아놔서 그 안에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지지고 볶고 볶아먹고 지져먹고 튀겨먹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10,000원까지 딱 가는 순간 거기서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더 가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 사는 데는 문제없고 예전에 제가 TV 방송에서 강의 드렸던 게 뭐냐면 복리에 대해서도 내가 꾸준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샀겠죠. 샀는데 세상에 이거 보라고요. 그죠? 어우, 사라니까요. 샀는데 6,610원에 붕 떴죠. 그러면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녹색 화살표는 뭐냐면 이 종가로부터 7%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7% 수익 스톱. 7% 수익 스톱이에요. 아셨죠? 어, 7%만 큰 거죠. 정말 큰 거예요. 여러분들 대개 대한민국 분들은 평균치를 내봤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00만 원 정도를 대개는 매수를 하시더라고. 2,000만 원. 나는 주식에서요, 소장님 5억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5억 갖고 시작해서 5억을 잃은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에 500 갖고 주식에서 잃으니까 다시 성질 나서 2,000 갖고 주식에서 잃으니까 더 성질 나서 다시 5,000 갖고 해서 그러니까 그죠 물길러 간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2,000만 원에 7%면요, 140만 원이에요. 엄청 크죠. 그러면 한 달 장이 몇 번, 20번 열려요. 20일 장이 열리니까 그중에서 5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직장 연봉 1억보다 나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다고요. 2023년부터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총 수익 난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수익에 대해서 20%씩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이제 또 정권이 바뀌니까 어떤 정책이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주식이 결코 쉬운 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면요. 매도입니다. 그죠? 오, 그래요. 고마워요. 하고 매도하셔야 된다고. 반드시 7%가 떠버리면 매도하라. 그 얘기는 꼭 기억하십시오. 37, 37, 337. 그렇죠? 그러고서 이거는요. 이어가는 거. 여기 있었던 거를 제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움직임을 방송 중에 캡처를 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죠. 어머 세상에. 그죠? 7,020원. 목표가 얼마라고? 10,000원. 자, 오케이 됐죠. 자, 이렇게 간 거예요. 자, 팔았는데 시가에 팔았는데 이만큼 올라갔더라. 야, 그냥 두면 돈이 얼마인데라고 계산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죠. 안 되는 거죠. 포인트. 자, 보세요. 뭐라고요? 6,205원. 이거를 더하면 얼마라고? 12,410원인데 12500입니다. 25000이고요. 37,500원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5만 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2,500원, 25,000원, 37,500원, 5만 원, 62,500원, 75,000원, 87,500원, 10만 원. 1,2,5,0,2,5,0,3,7,5,4,9,5,5,6,5,0,7,5,0,8,7,5,0,9,9,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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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저는 고맙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요, 바로 이 무서움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뭘 뜻하냐면요, 이거는 19년이고 이건 20년이에요. 응? 20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표했단 말이죠. 20년에는 BPS가 바뀐 거예요. 작년 거. 어우, 코로나 팬데믹.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청산 가치가 올랐어요. 6,205원에서 6,297원으로. 그런데 놀라운 게 6,297원 더하기 6,297원은 오 마이 갓 12,594원이지. 그러면 목표가가 아까 만 원에서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를 따라 먹을 때까지, 대주주 지분을 쪽쪽쪽 빨아 먹을 때까지, 몇 퍼센트, 20% 이하 될 때까지 이 친구들은 이따구 짓을 한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어, 그렇지. 업됐네요. 그리고 고마운 거죠. 그러면 저게 다운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해 가셨죠? 이해 가셨어요. 그죠? 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이 아이가 달라졌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랬다가, 자, 이 부분 기억나세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던 거잖아요. 어, 그래. 거리랑 봐봐요. 난리 났죠. 그죠? 그러고서 조용합니다. 야, 그죠? 냅둬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7% 뜸은 팔아버리고 손 대지 말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죠? 움직이죠? 움직이잖아요. 그러고서 이와 비슷한 거리랑을 동반해서 호로록 이렇게 올려버리네요. 우와, 감사해요. 이 거리랑 보세요. 이게 지금, 아, 1,500만 주입니다. 그죠? 응? 저쪽부터 쭉 보면요. 이게 갑자기 불특정 다수가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이제 전화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고. 여러분, 각 종목마다 주식 담당자가 있어요. 그걸 줄여서 주담이라고 그래요. 주담,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전화해봐요. 어, 당신네 회사 무슨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리량을 동반해서 3,000원대에서 무려 7,000원대까지 따블을 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 친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죠. 우리 회사 왜 그런데요? 라고 반대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요? 모른다는 거죠. 즉, 이 주가를 만지는, 주가를 움직여서 이렇게 차트를 만드는 어떤 주체는 따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재밌죠? 그죠? 잘 봐봐요. 잘 봐봐요. 그죠? 3월 22일 날, 네? 금강철강이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만들어지면 더블 클릭해서 빼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뭘 보는 겁니까? 포크헌터가 들어왔는지 봐야죠. 이거는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건 포인트라고 그랬죠. 포인트.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어, 금강철강. 포인트. 물 뺀 거죠. 여기 보이세요? 그래서 뭘 보라고?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포크와 헌터를 보셔야 된다라고 그랬죠? 어, 이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기가 들어왔잖아요. 포크. 그리고 얘는 헌터. 그러면, 어, 장중에 사셔도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자, 이렇게 올려놨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40일간 뭐 해서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을 벗어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들도 정해진 제가 이야기한 목표가를 가기 위해서는 주춤주춤주춤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팡팡팡 올라간다? 아니, 그럼 바로 그냥 거래 정지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방송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아, 소장님의 강의가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한 거예요. 아까 보셨죠? 멀쩡하죠? 장부 멀쩡하죠? 영업이 괜찮죠? 부채비율, 유불 괜찮았어요? 안정성 지표 왔다였어요. 그죠? 2천 들어갈 거 4천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죠? 아니, 5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큰 거래량 동반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지면, 그리고 20년 딱 일단 그죠? 마감을 했는데, 청산가치가 올랐다니까요. 예, 레벨업 떴다고, 레벨업. 그러면, 오케이, 감사해. 그러고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고서 지금 최근에, 이게요, 지난주 수요일 날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야, 그렇죠. 30일, 어제 거까지 이렇게 좀 모아놨어요. 이 모습과 이 모습과. 그러다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주가는 빵! 빵이야! 빵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어디까지? 아까 이야기했던 1250, 2500, 3750, 4학고, 5000원에 6250, 7500, 8750, 9억권 만 원인데요. BPS를 두 번 더 해봐요. 그래서 그 안으로 넣어보면요. 거기가 그 자리라라고 얘기했죠. 그죠? 오케이. 자, 쉽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30일이니까 오늘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하는 날은 바로 3월의 마지막 밤이에요. 예. 이 방송은 11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이면 다시 4월이 시작되네요. 자, 보실게요. 자, 그럼 궁금하죠.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나는 왜 개인이다. 자, 한 종목 더 갈까요? 보실게요. 이게 미쳤네요. 그죠? 자, 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한국 가구예요. 한국 가구예요. 한국 가구. 이건요. 무슨 저 이게 막 그죠? 이게 병원에 가면 이런 차트 있어요. 막 그죠? 막 이런 그죠? 에? 야, 이거를 깨진 겁니다. 이 차트는 제가 설명할 때 깨졌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깨졌어요.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었는데 얘도 똑같아요. 갑자기요. 갑자기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에? 갑자기 나는 외계인이다. 갑자기 없다가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가려놓은 거예요. 밑에 나는 외계인이다. 그랬다가 갑자기 외계인이 싹 사라지면서 짱 이렇게 뜨는 거예요. 우와. 똑같다니까요.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거를 바꾸려면 10년은 걸리겠지. 그럼 나는 10년 동안 가만히 있겠냐를 저는 10년 동안 얘기를 했다니까. 자, 이거를요 조금 가깝게 봅시다. 아, 이게 깨졌다는 겁니다. 저기 이게 다 깨진 거라고요. 깨진 거라고. 여기 논밭이었다고. 알겠죠? 그러다가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조금 더 키워봤어요. 오케이. 이제 조금 더 키워봤어요. 야, 그렇죠? 그랬더니, 헐, 그렇죠? 헐, 예, 이건 뭐라고요? 헐, 이렇게 되는 거죠. 헐, 이야, 그래요. 수상님, 포인트 나오고요. 회색 화살표 나왔어요. 와, 이게 7% 이미 정해져 있네요. 자, 이제 궁금해요.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우, 나 이제 아주 소장님한테 폭 빠져버렸어요. 그래요. 자, 이제 키워볼게요. 차근차근 봐요. 고점이 5.8. 5,820원이고 이제 5,340원이네. 잘 봐봐요. 갑자기 왜 이래요? 알 거 없죠. 시가 시작했다가 이만큼 갔다가 쏟아낸 거니까 얘는요. 아예 여기 포인트라고 표시를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진행됐다가 그래요. 이게요. 2월 1일 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땡큐. 자, 봅시다. 그럼 중요한 거. 자, 물 뺐더니 수장님 세상에나 만상에나 뭐가 포크와 헌터가 들어왔어요. 그럼 몇 시부터? 1시부터 몇 시까지? 3시 20분 안에 어떻게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려면 얘가 정말 건강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야, 너 이리 와. 한국 가고. 야, 물어봐. 너 뭐야? 예, 대출 지금 어떻게 돼? 예, 55.79입니다. 됐어. 예, 뭐가요? 됐어. 자, 다음 열어봐. 매출액은? 예. 아니, 너 넘어가. 자, 매출액은? 예. 755억에 영업이익이 105억입니다. 그래, 됐어. 그래. 자, 부채비율 보자. 예. 부채비율 33%예요. 유보율이 7683%입니다. 와, 미쳤네. 그죠? 뭐가요? 아니, 그런 거 있어. 야, 마지막 하나 더 보자. 재무제표 눌러봐. 예, 알겠습니다. 딱 제출했더니 세상에. 그죠? 거의 정석이죠? 정석이죠? 그죠? 이게 정석이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게 뒤집어져서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은 이따만큼이고 1년 안에 현금화할 비율이 이 정도 되면 그거는 망한 거라고요. 그거는 빨리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그런 종목만 추천하고 리딩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아셨죠? 이걸 바로 안정성 지표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뭐니? 예, 이름이 뭐니? 7,783원입니다. 더해봐! 15,566원입니다. 그럼 얼마요? 12,500원이 목표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놀랍죠?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계속 이어서 하고 싶은데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 자리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그 안타까운 소식은요. 시간이 다 됐다는 겁니다. 공지는 하나 말씀드려야 돼요. 이데일리 온에서요.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온 전문가고요. 거기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그 자리에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또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또 방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다 된 거 맞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자,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좋은 내용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이데일리 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